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이번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대 138, 찬성 139, KBS 헤드라인도 이재명 체포안 부결 찬성표가 더 많았다. 뭐 아까 박범계 의원도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보았죠. 예. 민주당에서 하도 거의 당론에 가깝도록 똘똘 뭉쳐있다고 해서 반대표 찬성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당 안에 있으면서도 체포동의안을 찬성하겠다고 미리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예.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장에 들어가면 그래도 양식 있는 의원들께서 이 경우까지 옹호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상당수 찬성표가 나오지 않겠나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막상 개표해 보니까 부결은 되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에 양식 있는 의원들이 많고 이대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는 민심과도 멀어지고 향후 당을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 대해서 놀랐다기보다는 일종의 그래도 민주당이 건강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근데 이제 결과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국회에서 확인해 줬다. 윤석열 독재 정권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아니, 공허한 이야기죠. 공허한 이야기다.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사실상 민주당과 같이 활동하는 그 무소속까지 합치면 177명인가 되는데요. 예. 179명까지 되는데요. 예. 거기서 부결이 138표. 실제로는 저는 137표라고 봅니다. 의장께서 한 표를 부로 한 것도 원래 엄격하게 하면 그게 무효거든요. 네. 최대 38표, 최소로 잡아도 31표의 체포동의안 찬성 내지는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일관되게 정치 탄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정치 탄압이 아니고 제대로 영장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원이 최소 31명에서 38명까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정치 탄압이라는 말을 당내에서도 믿지 않는 의원이 5분의 1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범계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치 탄압과 어떤 대응의 방법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의원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박범계 의원님 말씀을 앞뒤를 다 듣지 않아서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지금 와서도 그런 변명을 한다면 민주당의 장래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전 시장일 때 인허가 관련된 비리이고 예. 토착 비리이고 개인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4명인가가 이미 자살했고 여러 명이 구속돼 있고 예. 숱한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외치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구속돼야 된다는 비율,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정치 탄압이라고 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빨리 이재명 대표를 처리해달라고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혹시 주호영 의원님도 이런 기류를 느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아니, 저도 예. 한두 분에게서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 기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빨리 처리하지라는 예. 이야기는 한두 군데서 저도 들었습니다. 아까 그 투표용지 관련해서 부자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김준표 국회의장. 예. 그 결론적으로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국민의힘? 전혀 아닙니다. 아, 문제가 있다? 저는 예. 선거관리위원장을 12년을 하고 예.
전국 단위 선거를 8번이나 치렀습니다. 판사 시절에. 예. 그래서 무효와 유효표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예. 가나 부를 정확하게 쓰고도 점을 찍는다든지 딴 표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글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예. 가를 쓰고 점 찍은 것은 내가 찍은 표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사전에 약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헌법상 보장되는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예. 어제 거기에 나온 글자 중에 한자는 완전히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는 글자이고 예. 한자는 그게 부자인지 우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를 완전히 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쓴 글자는 내가 한 표니까 나는 확실히 부했다고 알고 있으라고 이 사인해놓을 미리 약 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글자가 아닌 건 전부 무효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선관위에 저 문의해도 그건 무효라고 할 텐데 어제 의장께서는 한 표는 무효, 한 표는 기권으로 그냥 적당히 하신 걸로 저는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쨌든 결론은 이제 부결인데 앞으로 예. 이 결과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결과는 부결돼서 영장심사를 일단은 면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예. 자기 당 안에서도 38명 가까이가, 이재명 대표의 말을 믿지 않는다. 영장심사를 받아라는 이야기니까, 예. 저는 기각됐다고 환호 자격할 것이 아니라, 그 점을 깊이 새겨야 하고, 민주당 내 당내 사정까지 저희들이 뭐 관심 가지고 언급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이미 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수박이네 무슨 부역자네 색출하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38표 가까운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비리를 옹호하는데 당 전체를 동원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하는 일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당내 수습도 상당히 어렵고 당내 계속 분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국회 상황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가능성이 크죠? 검찰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일단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본 바로는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대북 송금 관여라든지 그다음에 이 백현동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큰 세 개의 사건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대장동의 경우도 이번에 영장 온 사건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400매덕에 대한 그 누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문제가 아직 판단이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단계가 되면 다시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사법사냥을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론에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에 비해서는 좀 김건희 여사 수사가 굉장히 좀 미진하기 때문에 이게 좀 대비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예.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자꾸 파재키면 예.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나올 때까지 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일들은 하나같이 모두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자신들 당 내부에서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 하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문제들을 다 제기했던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들을 그냥 덮고 수사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나올 때까지 캔다는 말 자체가 공허하게 들리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권은 지난 대선이 얼마나 치열하게 치러졌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동원했는데요. 수사지휘권도 발동하고 직무배제 명령도 발동하고 징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런 사건들을 속속들이 검찰에서 들여다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됐던 것이고 이 정권 와서 무슨 무혐의 했던 것이 아닌데 그 물타기를 하고 또 모욕 주기를 하고
압도적인 의석 가지고 이제 이 수사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한 반발 심리로 아마 김건희 특검을 끌어들이는 것 같고요. 거의 뭐 스토커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예. 이게 대장동 수사의 한 파트입니다. 대장동을 예. 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이 50억을 주기로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검찰이 이 수사 과정, 이 대장동 전체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있고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린 400매덕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문제하고 같이 아마 할 때 수사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문제지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1심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겠냐 그런 반론도 가능하고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정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검사의 진술 뭐 재판장의 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때 뭐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검사의 진술이나 재판장의 말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 요 제목만 듣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무슨 대개 관련이 있을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판결문에 보면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들이 수백 계좌가 있는데 그 수백 명이 다 전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계좌가 단순히 이용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됐다면 진작에 왜 그때 기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한 검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들이 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계됐다면 왜 그때 기소를 하지 않고 딴 사람의 재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슨 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흙을 대기라고 하고 백을 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것 가지고 유죄고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지난 정권 이 사건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장이 기소되고 할 때 다 판단이 같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그때 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대로 수사를 못했으면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지 뭐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나오고 그때 정권이 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려고 하던 차에 얼마나 뭐를 흠을 채려고 하던 차에 검사들이 무슨 정권이 이 정권하고 뜻이 맞다고 해서 투입했던 검사들이 뭐 때문에 윤석열 저 총장을 봐주려고 했겠습니까? 오히려 그 네. 무슨 흠을 잡아내면 오히려 저 정권에서 칭찬을 받았을 텐데.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쌍특검은 당론으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했는데 임시국회에서 만약에 발의한다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169석에 자기 당을 탈당한 무소속까지 뭐 170몇 석이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특검은 지금까지 합의하지 않은 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채 특검한 적이 제가 알기로 한 건도 없는지 거의 없는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행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방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런 걸 해서라도 맞불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비추어 보면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 정의당에서도 김건희 특검 자체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가 검찰에서 나오면 아마 저는 그 동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지지부진하면 특검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3월 임시국회 개시일과 관련해서는 그전에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갔었잖아요. 방탄국회 논쟁이 예. 있었고 어떻게 될 것 예. 같습니까? 이제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4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하면 당연히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 재헌국회 이후에 1948년 이후에
3월 국회가 여러 차례 열렸는데 3월 1일에 국회를 소집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 법에 의하더라도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연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다고 하더라도 3월 2일 날 하자고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데 예.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운지 하루도 비울 수 없다. 하루도 방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3월 1일부터 요구를 했어요. 예. 3월 1일은 민주당도 아마 국회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시국회를 열자 열대 예.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 업무를 하는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 국회가 열렸을 때는 동의 없이 체포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언제쯤에 열려야 되는 게. 3월 5일까지 비우자. 3월 5일까지? 3월 5일까지 비우면 그때 네. 영장심사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3월 6일부터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3월 1일부터 소집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3월 5일까지 비우면 그 안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도 있다. 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겁나니까 그 1, 2, 3, 4, 5일을 못 비운다. 사실은 1일이 공휴일이고 예. 또 그 4, 5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가 사실은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1일부터 잡는 것 자체가 방탄국회라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고 예. 그 방탄의 속내는 제대로 영장심사를 받으면 구속될 확률이 높으니까 막자. 그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변호사 관련해서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검증의 책임은? 저는 검증 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그 과정을 다시 복기를 해보고 예. 누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지 왜 놓쳤는지 이게 지금 정권 초기 같으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팀이 처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면.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러 달이 지나고 숱한 인사 검증을 했는데 소위 경찰청 저 국가수사본부장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이렇게 부실한 검증 후에 이 바로 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그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찾아서 메워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5년 전에 사실은 KBS가 보도를 했고 그때 보도했을 당시에 윤석열 지검장 그다음에 정순신 당시 검사 한동훈 검사 다 같이 근무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작은 집단에서 이걸 몰랐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예.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서울중앙지검이란 곳이 전국에서 가장 크고 검사만 수백 명이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질 수도 있고 검찰 자체에서 예. 그리고 뭐 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하도 많은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것을 저 기억 못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예. 다만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기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검증이라는 것이 물샐 틈 없이 시스템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같이 근무 안 했다고 해서 이것을 못 걸러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심각한 거죠. 예,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 이제 방금 전에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왜냐면 FBI 가서 뭐 인사검증 관리단 맡는다고 하고 뭐 배우고 오겠다고 그 외국 출장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예.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요. 그런데 민주당 이율 배반인 것이요. 예. 그 인사검증이라는 게 사실 탐문까지 해봐야 합니다. 예. 그냥 인터넷에 구글 링으로 나온 기사 가지고는 이걸 검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예전처럼 뭐 신원조회에 가까운 그 탐문 조사를 해야 하는데 탐문 조사는 또 사찰이라고 못하게 하거든요. 민주당 측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율 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검증 제대로 하려면 평소에 데이터도 계속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 대상자가 생겼을 때는 그 지인들이나 아는 주위에 가서 탐문 수사도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또 사찰이라고 못하게 하면서
인사검증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상황, 천하람 후보가 고위 당직을 맡았던 현역 의원들을 험지에 내년 총선에 다 출마시키겠다 공천 계약안 발표했고 예. 조용 의원님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천 후보 제안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천 후보가 총선을 몇 번 치러봤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총선은 한번 치러봤겠지만은 예. 총선을 중앙당 차원에서 지휘해보고 공천을 얼마나 관찰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의원들을 지역구를 많이 바꾸고 다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에 간혹 지방에 있다가 수도권 와서 성공한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네. 그런 분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3, 4년을 옮길 지역을 닦아서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선거구를 함부로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준비 안 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인식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선 가능성도 봐라. 예.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 예. 괜찮은 자원들을 다 이 준비 없이 전투에 내보내서 다 희생당하게 만드는 골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듣겠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예. 그것도 상당한 기간 전에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다듬고 이래야 가능한 일이지 무슨 국회의원 선거라는 게 한두 달 전에 어디로 배치하고 이름만 있다 해서 되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숙고하고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